안녕하십니까. 행복한 인간의 삶에 대해서 88번, 1년 번호 88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. 급하게 하여야 할 일이고 마침 누군가 하여야 할 일이라면은 내가 하마 하고 나서라. 그렇습니다. 급하게 하여야 할 일이고,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은 그것은 꼭 내가 나서서 내가 하마 하고 그렇게 그 나서서 하라라고 아마 그 성엄 스님께서는 큰 절을 운영하시고 많은 그 제자들과 또 신도들을 가르치면서 특히 큰 불사를 할때 많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. 급하게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은 내가 하마 하고 선뜻 나서서 해라. 저 어릴 때 해인사 선방에 강원을 졸업하고 선방에 올라가서 선방에 한철 나는데 뭐 그때 60년대 초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늘 부엌에는 나무를 해서 떼고 또 이제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요. 그러던 시절인데 그때 뭐 이런저런 자주그레한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생기죠. 그때 제가 이제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. 네. 이 선방에서 벌어지는 그 작은 일들은 누구든지 못하겠다 하면 전부 나에게 맡겨라. 그래 이제 호언장담을 하면서 산 적이 있어요. 그때만 해도 뭐 체격이 남보다 월등하게 크고 힘도 좋고. 또 이제 선방에 갓 발심해서 들어왔으니까 뭐든지 좋은 일만 하고 싶고 솔선수범해서 보살행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꽉 차있던 때입니다. 그래서 뭐 크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데 일상생활에 뭐 문이 떨어졌는데 문을 닫는 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누구라도 하면 할수 있는 일인데 그래도 이제 뭐 그런 일들을 기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조금 어려워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.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, 어려워하는 일을 무조건 나에게 맡겨라. 그럼 내가 다 해결하겠다.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하면서 산 일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저를 찾아요. 저를 찾아서 뭐 이거 뭐든지 다 한다면서 이거 좀 해봐라고 하면 아 척척 그냥 받아가지고 한 번도 그게 제가 물리치거나 못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다 일을 해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뭐 그래봐야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. 이 글을 성우쌤의 이거를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. 급하게 하여야 할 일이고 마침내 누군가 하여야 할 일이라면은 내가 하마 하고 나서라. 그렇습니다. 대중생활에는 참 이런 자세가 좋죠. 그 다음에 또 89번째 자신과 화목하고 타인과도 화목하여 마음과 입도 화목하면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. 그렇습니다. 자신과 화목하고 타인과도 화목하며 이 화자 참 화쟁이라고 할 때도 이 자를 쓰고 평화, 조화 글자 한 자를 가지고 가장 좋은 뜻을 지닌 글자가 무엇일까라고 하실 때이 화목할 자, 화합할 화자, 융화라고 할때이 화자. 이 글자같이 좋은 글자는 참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아주 좋아했고요. 특히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자인데
자신과 화목하고 타인과도 화목해. 자신하고 화목한다는 거, 이게 언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가 싶지만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. 자신 속에서 갈등이 없어야 돼요. 자신이 모든 상황에 처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딱 놓고 그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하고 이제 타인과도 화목하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, 모든 인연들과 화목하고 또 마음과 입도 화목하면 마음도 화목하고 입도 화목을 그렇죠.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고 마음이 조화로워야 되고 마음이 이미 융화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 자신에게서 나아가는 그 마음의 표현인 말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됩니다. 뭐 그게 바로 정말 마음과 입과 모든 것이 평화롭고 화목하고 융화하고 조화롭고 그런 것입니다. 그러면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. 그러면 자신도 아주 행복하고요.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인연들과도 즐거움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자신이 첫째 조화로워야 되고 타인과도 또 이제 화목해야 되고 마음과 입이 화목하면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. 행복한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 하에 아주 정말 적절하게 잘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선물하십시오.